이번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요. 어떻게 커스텀 뷰가 자기가 필요한 속성. 여러분들 뷰들은 자기가 속성을 갖고 있죠. 여러 가지 속성들은. 뭐 예를 들면 이미지 뷰 같은 SRC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텍스트 뷰 같은 그 텍스트라든지 텍스트 컬러라든지 텍스트 사이즈 뭐 이런 것 같잖아요. 이런 속성들을 갖다 내가 만든 뷰에다가 이제 지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지정할 거고, 그렇게 지정된 속성을 갖다 내가 어떻게 불러와서 사용할 거냐, 이런 방법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습득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커스텀 뷰에다가 이제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돼요. 크기라고 하는 게요, 그 앞에서 했을 때는 별거 없이 그냥 셋 내가 컨텐츠 뷰 해가지고 놨으니까, 여러분 컨텐츠 뷰에 즉 화면의 사이즈, 컨텐츠의 사이즈만큼 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이제 이미지의 크기만하게 뷰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뷰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래서 뷰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그 방법 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습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이 강제로 메모리가 부족하면 죽잖아요. 그럼 이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면, 예, 그 앱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건데, 그런 정보들을 갖다 내가 복원하고 그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거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 내가 앱이 죽었다 깨어나면 뷰가 어떻게 돼요? 초기화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앱이 갖고 뷰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다가 어떻게 복원해 그 저장했다 복원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뷰의 속성을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뷰의 속성을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예전에 우리가 컴파운드 위젯 할때 해봤죠. 그래서 컴파운드 위젯에서 하는 방법과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뷰를 갖다가, 예, 내가 속성을 정의하고 사용하려면 XML에다 배치를 해야 돼요. XML에 배치하려면, 예, 레이아웃 인플레이터에 의해서 뷰가 만들어지는 거죠.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는 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XML 상에 서 있는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들을 갖다 쭉 담아서 어트리뷰트 셋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요.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 생성자 중에 어트리뷰트 셋이 있는 생성자가 있어요. 컨텍스트와 어트리뷰트 셋이 있는 이 생성자가 있고요. 이 컨텍스트와 어트리뷰트 셋이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커스텀 뷰에 이 어트리뷰트 셋이 있는 이 생성자를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보통 이제 뷰가 디폴트 어트리뷰트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디폴트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얘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버튼을 딱 배치를 하면 버튼에 디폴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딱 배치가 되죠. 근데 텍스트를 배치하면 텍스트에 디폴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배치가 돼서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디폴트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거예요. 디폴트 어트리뷰트. 그래서 생성자 중에 이런 디폴트 어트리뷰트를 갖는 이런 생성자, 디폴트 어트리뷰트를 갖는 이런 생성자를 갖다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려면 이제 어트리뷰트를 정의를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어트리뷰트 정의한 것에 있는 속성들을 갖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예, 여러분들 처리하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때 사용하는 생성자가 뭐냐면, 여기 있는 디폴트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이런 생성자예요. 그래서 뭐 이런 생성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상속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레이아웃 인플레이트에서 인플레이트 할때 발생한 일인데요. 텍스트 뷰 같은 경우에 여기는 속성은 어디다 담냐면, 예, 텍스트 뷰를 생성할 거니까, 아, 내가 생성할 뷰는 텍스트 뷰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속성들은 어트리뷰트 이렇게 담아가지고, 레이아웃 인플레이터가, 아, 텍스트 뷰에 이 생성자를 호출해야지 하고서 요거에다 컨텍스트 넣어주고요. 요 어트리뷰트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호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어트리뷰트 셋에 있는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호출해 줄 겁니다. 자,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배치할 때는 플레임을 이렇게 넣어서 배치를 하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버튼 이런 것들은 플레임 맞는데 왜 나만, 예, 플레임을 넣냐? 뭐 나는 차별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얘들은 안 넣는 이유는 얘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애들이잖아요. 플랫폼에서 제공하니까 버튼 하면, 아, 앱 밑에, 안드로이드 밑에, 위젯 밑에 버튼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이뷰라고 이렇게 딱 하면 이 마이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마이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플레임을 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임을 저거 배치하고요. 얘 이제 다양한 속성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트리뷰트 셋이 있는 생성자가 이렇게 호출이 될 겁니다. 자,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엑셀을 배치하고 나서
네, XML에 배치하고 나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속성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속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res 밑에 values라고 하는, 예. values 밑에다가요. 여기다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attrs.xml이라는 XML 파일을 만들어요. 이름이 반드시 이거일 필요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다 넣어야 찾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attrs.xml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또 어떻게 하냐면 declare style of 이라고 하는, 예, 이런 이름을 갖는, 예, 엘리먼트를 하나 정의합니다. 이 엘리먼트에다가 name 해가지고 내가 이제 myView의 속성을 정의할 거니까 name은 myView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뭐, 이 이름을 다른 거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찾기가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네이밍을 갖다가 myView의 속성이다라는 의미로 myView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myView에 들어가야 될 속성 이름이 있으면 여기다 attribute name하고서 이제 이렇게 attribute name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format 해가지고 format에 따른 스트링 넣을 수 있고 int 넣을 수 있고 reference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format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 데이터의 타입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데이터 타입 지정해 주면요. 네,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어트리뷰트를 내가 XML에다 이렇게 배치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는 이런 것만 쓸수 있냐? 나는 안드로이드 SRC라는 거 이런 거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 쓰냐? 여기다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ATTR 해가지고요. 네임에다가는 어떻게 하냐면 안드로이드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콜론 SRC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 안드로이드 정의한 SRC라는 속성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거의 포맷은요 지정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미리 정의가 돼 있잖아요. 포맷이 그 포맷을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정의한 여러 가지 속성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곳에서 정의한 속성, 네, 다른 곳에서 정의한 속성도 쓰려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걔는 이제 안드로이드 제공한 게 아니니까 이걸 빼고 나서 이 속성 이름을 적어주겠죠. 뭐 이렇게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속성 이름들을 적었어요. 속성 이름을 적었으면 이제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려면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네임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앱네임스페이스, 앱에서 정의한 속성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앱네임스페이스 만들어요. 이거 만드는 방법을 앞에서 몇번 얘기 드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앱, ns하고 딱 치면 이렇게 딱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앱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지정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앱에 네임이란 속성으로 이 값, 앱에 이미지란 속성으로 이 값을 내가 넣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의를 했으면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네임이라고 적힌 ysi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는 드로우블의 ic 런처라든지 이런 값을 읽어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값을 읽어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 어트리뷰트 셋으로부터 그 값을 추출해야 돼요. 어떻게 추출하냐면 컨텍스트에 obtain styled attribute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attribute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declare style of로 정의한 style of 있죠. 그래서 r.styleof.myview 하면은 해당하는 속성, 예, 요 앞에 정의한 name과 image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 있죠. name과 image라고 하는 속성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type array라는 게 넘어와요. 예. 이거로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이름과 아이디를 이렇게 얻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타입 더리 다 쓰고 나면 타입 더레이 점 여기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빠졌는데요. 리사이클 해가지고 이제 얘를 갖다가 메모를 반납해주는 이런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처리들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얘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처리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폴트 스타일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마이뷰에 디폴트 스타일은 나 이런 거쓸 거야. 그래서 테마에다가 이런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쓸 거야 라고 하면 이제 디폴트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어트리뷰트에 스타일 이름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줘요. 스타일 이름 만들어주고요. 그 스타일에 얘는 이제 레퍼런스여야 됩니다. 타입이.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에다가 네임은 뭐 이미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속성들을 묶은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 my default style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테마에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테마에. 테마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요. 테마에 정의해준 다음에 이제 그럼 저 스타일, 테마에 정의된 저 스타일 읽어야 되잖아요. 테마에 정의된 저 스타일 읽어오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디폴트 스타일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얘가 이제 호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요 호출하면 여기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호출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받고요. 디폴트 스타일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거 받고 디폴트 스타일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얘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디폴트 스타일 어트리뷰트가 들어왔으면 attr에서 여기에 디폴트 스타일 어트리뷰트 값이 있는 이런 업데이트 스타일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요. 타입 더 array를 얻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의된 게 있으면 걔를 쓰는 거고요. 여기 정의된 요런 속성이 있으면 쓰고, 여기 정의된 속성이 없으면 여기에 테마에 정의된 속성이 있는지 확인해서 테마에 정의된 속성이 있으면 걔를 불러와서 그 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처리들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든 뷰에 속성을 정의하고 그 속성의 뷰에 디폴트 스타일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뷰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안드로이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온드로우에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뷰를 하나 딱 만들어서 이 뷰에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를 그릴 거예요. 근데 이미지의 크기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죠, 뷰가? 자동으로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에서 아나요?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안에서 나는 비트맵을 그릴 건데 비트맵은 크기 이거야 라는 걸 지적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랩 컨텐트 이런 게 있잖아요. 랩 컨텐트. 그래서 내가 크기를 지정할 때랩 컨텐트 했으면 내 크기에 맞게끔 딱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내 크기라는 건 뭐예요? 비트맵을 썼으면 비트맵의 크기가 내 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크기를 갖다 내가 계산할 수 있고 그 계산한 것 갖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기의 과정은요, 반드시 어떻게 돼 있냐면, 맨 처음에 뷰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크기 결정. 이 크기를 결정하는 걸 뭐라고 하면 매저라고 해요, 매저. 그 다음에 크기가 결정되고 나면 그 크기 안에서 컨텐트를 배치해야 되죠, 컨텐트를. 컨텐트 배치하는 걸 뭐라고 하면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레이아웃. 그래서 레이아웃이라는 걸 호출해서 컨텐츠를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위치가 배치됐으니까 이제 뭘 하냐면 내가 드로우라는 거예요. 그리기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뷰의 그리기 과정은요. 매저, 레이아웃, 드로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크기가 결정되고 배치가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위치가 바뀌지 않는데 크기가 다시 만들어지거나 이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림만 계속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림만. 그림을 그려. 그럼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크기가 바뀌었어요. 그럼 크기가 바뀌면 바뀌었으니까 다시 그려. 그러면 여기 이거 호출하는 거죠. 그럼 맨 처음에 그리기 할땐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매저 호출되고 레이아웃 호출되고 그 다음에 드로우 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그리기 과정은 매저, 레이아웃, 드로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저가 호출되면 내가 내 크기를 결정해서 설정해야 되겠죠? 그럼 매저가 호출되면 호출되는 메소드가 뭐냐면 매저라는 함수가 호출되는 메소드가 onMeasure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onMeasure에서 뷰 자신의 크기가 얼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온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온 레이아웃이라는 게 호출되면 온 레이아웃이라는 게 호출되고 이 안에서 차일드 뷰에 위치를 배치하거나 컨텐츠 위에 위치를 배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저에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건요. 크기 계산한 다음에 그 크기를 갖다 나는 이거야라고 해서 그걸 설정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set measured dimension이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set measured dimension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나는 크기가 width는 얼마고 height는 얼마야. 딱 설정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아, 이 뷰의 크기는 얼마죠? get measured width, get measured height 이렇게 호출하면 이때 설정한 크기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크기부터 다시 계산해야 돼요. 레이아웃 배치 다시 하고 크기부터 다시 계산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화면을 갱신할 때 request layout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써서 화면을 갱신합니다. 내가 그리기만 다시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한다고 하면 그리기만 다시 하면 일반적으로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리기만 다시 하면 되면은 request layout이 아니라 invalid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invalidate와 request layout은 좀 달라요. 그래서 크기를 다시 내가 이제 크기 결정 다시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비트맵을 바꿨어요. 비트맵을 change 했으면 비트맵 크기가 달라졌을 거잖아요. 그럼 다시 내가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request layout 그 다음에 다시 invalidate request layout 또는 invalidat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draw 하는데요. draw로 호출하면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뭐냐면 onDraw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child가 있다 그러면 child는 dispatchDraw라고 하는 것에서 그림을 그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크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기를 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기만 다시 할 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invalidate라는 메소드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뭐 measure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되고요. onMeasure라고 하는 거는 measureSpec이라고 하는 값이 넘어와요. measureSpec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원래가 이제 parent가 있고요. parent가 child에게 크기를 결정하라고 해요. parent가 child의 크기를 결정하라고 하는데 이때 나의 크기는 얼마야라고만 그렇게 넘겨주면 안 되고요. child한테 넘겨줄 때 야, 너 크기를 결정하는데 네 마음대로 결정해. 할 수도 있고요. 너는 크기 무조건 이거로 픽스해서 해. 네 크기는 이거야. 또는
너는 크기 네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아무리 커도 요거 넘어갈 수 없어. 뭐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방식으로 크기를 결정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크기의 사이즈는 얼마가 되는지, 이걸 갖다가 넘겨주는 게 뭐냐면, 여기는 measured width, measured height라고 하는, 예, width measure spec, height measure spec이라고 하는 이런 값입니다. 예, width measure spec, height measure spe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width measure spec하고 height measure spec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얻어야 될건 뭐냐면, 얘가 어떤 방식이냐, 그 이제 그 measure spec의 모드라고 하거든, 모드.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냐, 그 사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measure spec의 모드를 먼저 얻어오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얻어와가지고, 예, 그 크기와 사이즈에 의해서 내 크기를 결정할 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measure spec에서 내가 크기를 결정할 때 제약사항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결정해 하는 게 이제 unspecified고요. 그 다음에 exactly 해가지고 정확하게 너 크기 이거로 해라고 해가지고 사이즈를 주면 그 사이즈와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embossed라고 해서 넌 이거보다 클 수는 없어, 크기가. 넌 크기가 아무리 커도 이거 이하로 해. 뭐 이렇게 가져가는 게 embosse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get 모드, get size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값을 딱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비트맵 이렇게 딱 설정을 할 거면 비트맵 사이즈를 딱 계산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100 by 100이었어요. 그럼 이제 위에서 제약을 주죠. 예. width measure spec, height measure spec으로 제약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인데, 예를 들면 unspecifi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100 그냥 쓰면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exactly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넘겨준 값을 그냥 써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at most 이렇게 넘어왔으면요. 둘 중에 더 작은 값이 먼저 따져가지고 작은 값을 설정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기계적으로 내 크기만 결정되면 위에 스펙 가지고 결정하는 걸 기계적으로 할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기계적으로 해주는 게 뭐냐면 여기는 resolve siz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solve size 한 다음에 값을 넣어주면 해당하는 것이 연산된 그 값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width하고 height를 가지고 내가 크기를 설정하는 게 set measured dimension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크기 결정을 해볼게요. 크기 결정하려면 일단은 left, right, padding 값을 이렇게 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itmap 널이 아니면 bitmap 크기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bitmap 갖고 오고 나서 이제 이 bitmap 가지고서 이 width하고 height 가지고서 여기 있는 measure spec 있죠? measure spec 가지고 내 사이즈를 결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resolve size에서 width, height 써서 width. 그 다음에 height 줘서 height 이렇게 해서 width하고 height를 계산했고요. 그걸 갖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내 크기는 이거야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부터 이제 뭐할수 있냐면 뷰의 크기를 얻어올 수 있어요. 뷰의 크기는요, get measured width, get measured height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얻어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뷰의 크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크기, 뷰의 크기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의 크기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 호출되는 함수가 뭐냐면 여기는 layout이라는 거예요. layout은 어떻게 하냐면 레이아웃이 호출되면 온 레이아웃이 호출되는데 온 레이아웃에서 크기가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값이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치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이라고 하는 너는 여기 배치될 거야라고 해서 이런 값들을 줘요. 그럼 그거에 맞춰 가지고 안에다가 컨텐츠를 배치하면 돼요. 컨텐츠를. 그래서 온 레이아웃 되면 내가 이제 비트맵을 배치할 거니까 비트맵에는 XY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거 가지고 화면에 배치하면 돼요. 배치하는 건 어디서 하냐면 이제 온 드로우에서 하겠죠. 온 드로우에서. 드로우에서 온 드로우하고 여기다가 이제 비트맵을 XY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를 결정하고 위치를 결정하고 그림을 그리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만 다시 그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떤 경우냐면 애니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림을 갖다 이렇게 그렸다가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인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림만 다시 그리면 되죠. 뷰의 크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림만 다시 그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인밸리데이트예요. 그런데 여기 배치되어 있는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이미지가. 이미지가 바뀌면 뷰의 크기도 바뀌잖아요. 그죠? 뷰의 크기가 바뀌면 다시 뷰의 크기를 계산해야 되죠. 그때 호출하는 게 뭐냐면 리퀘스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레이아웃 해주고 나서 인밸리데이터로 줄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트맵을 세팅했다 그러면 비트맵을 변경하고요. 그 다음 크기를 다시 결정했으니까 리퀘스트 레이아웃하고 인밸리데이터로 줄여가지고 그림을 다시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뷰의 크기도 결정했어요. 뷰의 속성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뷰의 크기도 결정해서 이제 화면에 배치돼가지고 걔가 배치될 수 있도록 딱 했습니다. 자, 이제 웬만하면 제대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 메모리 관리 방식이 좀 특이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메모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포그라운드에 있는 애가 쓰다가 메모리 부족하면 백그라운드에는 강제로 죽인다고 그랬죠. 강제로 죽였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걔가 떠야 되면 그때 다시 구동을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죽기 전에 값이 있었으면 그걸 갖다 저장하고 있다가 그걸 갖다 다시 복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액티비티에
온 세이브 인스턴스 스테이트라든지 온 크리에이트에 들어오는 세이브드 인스턴스 스테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안 했던 게 있죠. 뷰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값들은 내가 보고 안 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뷰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뷰를 만들었으면 이뷰 안에서 그런 값들을 여러분들이 복원을 해주셔야 돼요. 저장하고 복원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뷰에서 값을 저장하고 복원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콜백 메소드가 onSaveInstanceState와 onRestoreInstanceState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onSaveInstanceState나 onRestoreInstanceState는요,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의 onSaveInstance나 onRestoreInstanceState가 호출되면 네, 그때 뷰에 있는 onSaveInstance나 onRestoreInstanceState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nSaveInstanceState에서는 뷰의 상태를 갖다가 저장하는 파스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 onRestoreInstanceState에서는요, 파스로부터 뷰의 값을 복원해 주시면 돼요. 자, 액티비티에 있는 거랑 좀 다르죠? 액티비티에 있는 건 어떻게 했어요? 번들 값이 들어오면 번들에다 내가 값을 갖다가 다 저장했죠? 그죠? 그리고 번들로부터 값을 읽어가지고 복원했죠? 그런데 뷰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뷰에서 이렇게 파스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파스. 값을 내가 저장할 파스러블을 하나 만들고요. 그 파스러블에다가, 예. 값을 저장한 다음에 파슬러블 객체를 넘기면 이 파슬러블에 있는 값을 갖다가 플랫폼이 알아서 예, 번들에다 저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파슬러블을 만들어서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슬러블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넘겨주는 거는 플랫폼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넘어온 파슬러블로부터 나는 뷰의 값을 복원해 주기만 하면 돼요. 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파슬러블 객체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할때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 Saved Instance State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예요. 그래서 Saved Instance State 여기는 Base Saved State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고요. 이런 클래스고요. Base Saved State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슈퍼에 있는 것들의 값을 저장한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걸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Saved State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Base Saved State를 상속해가지고요. 나만의 뷰에 Saved State를 하나 만들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걔는 뭐로 돼 있냐? 파슬러블로 돼 있어요. 왜냐면 얘가 파슬러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파슬러블 객체로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세이브 스테이트를 만들면요. 그 안에서는 슈퍼에 대한 처리들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거에 대한 처리를 하고요. 라이트 할 때도 슈퍼에 대한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걸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복원할 때도 슈퍼에 대한 걸 해주고, 자기 걸 복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onSaveInstanceState라고 하는 걸 호출하면요. 일단 뭘 하냐면 슈퍼에 대한 SaveInstanceState라는 걸 호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슈퍼에서 자기가 값을 저장해야 될 객체, 파슬러블 객체 있잖아요. 그럼 파슬러블 객체를 만들어 넘겨줘요. 그럼 이 파슬러블을 포함해서 내 거를 저장할 수 있는 SaveState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요 SaveState라는 걸 만들어서 SaveState라는 거에서 내 값을 달아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SaveState는 어떻게 하냐면 요 슈퍼 있죠, 슈퍼. 슈퍼에 있는 값을 저장하고 내가 요 값을 이제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다음 복원할 때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해요. 복원할 때는 여기 파슬러블 들어왔는데 얘가 뭐일 수 있냐면 여기는 세이브 스테이트일 수 있어요. 세이브 스테이트가 아니면 얘 페어런트에 있는 걸 그냥 쓴 거니까 페어런트가 넘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페어런트에 있는 거면 그냥 이렇게 리턴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제 세이브 스테이트 갖고 왔고요. 세이브 스테이트에서 예, 세이브 스테이트에서 슈퍼를 먼저 복원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슈퍼의 스테이트, 즉 파슬러블 얘가 넘어와서 슈퍼의 온 리스토어 인스턴 스테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슈퍼를 먼저 복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내 값을 이렇게 복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방식은 이렇게 하고요. 베이스 세이브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생성자로 이제 파슬러블을 갖고 있는 생성자가 있어요. 파슬러블. 이 파슬러블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슈퍼예요. 슈퍼. 그래서 슈퍼 이렇게 넣어주면 얘는 슈퍼에 대한 처리를 알아서 해줍니다. 자, 요걸 이용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생성을 한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예, 파슬이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는 얘 들어오면 일단 슈퍼. 여기 슈퍼 스테이트 저장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슈퍼에다가 저장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슈퍼에 있는 값들 복원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가 예, 비트맵을 다시 읽어오도록 이렇게 하는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라이트 파스를 할 때는 슈퍼의 값을 먼저 저장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슈퍼를 먼저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 내 값을 저장을 하면 됩니다. 뭐그 다음에 여기는 예, 크리에이터 생성하는 거는 파슬러블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다른 거다 똑같고요.
뭐만 달라지면 되냐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해야 될 거, 그죠? 저장해야 될거 놓고, 그 저장하는 로직 일단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읽어오는 로직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저장하고 읽어오는 거 똑같고요. 여기 앞에서 Save Instance State하고 Restore Instance State에서 해줘야 되는 값도, 이 앞에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값을 이제 저장해야 될 것들을 쭉쭉쭉쭉 설정하는 값을 해주시면 되고요. 복원할 때도,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슈퍼하는 것까지 똑같고, 이 값을 복원하는 로직만 고쳐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커스텀 뷰를 만들고 커스텀 뷰를 갖다가 XML에 배치하고 XML에서 속성을 정의해가지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거에 디폴트 속성을 부여하고 이런 방법들을 알아봤죠. 그래가지고 어트리뷰트셋을 갖다가 내가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ATTR이라는 걸 이용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셋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거 얻어오기 위해서 obtain style.attribu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원하는 속성들을 읽었죠. type.array라는 형태로 읽어왔고 type.array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읽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뷰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그래서 뷰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뷰의 크기는 measure, layout, row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measure, layout, row 순으로 호출되고 measure 호출되면 on measure, layout 호출되면 on layout, 그 다음에 draw 호출되면 on draw라는 메소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measure에서는 내가 크기, 나의 크기를 결정한 다음에 내 parent로부터 들어온 width measure spec이나 height measure spec을 이용해서 실제 내 크기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내가 set measured dimension 해가지고 내 크기는 어떻게 된다라는 걸 반드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 layout에서는 내가 내 컨텐츠 위치가 어떻게 된다 이걸 계산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draw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뷰의 상태를 저장하고 복원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뷰에는 base save state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가 있어서 이걸 상속해가지고 나만의 save state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on save instance state에서 값을 저장한 parse love를 리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on restore instance state에서 그렇게 들어온 parse love로부터 값을 읽어와서 다시 복원하는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